하지 말지 말지 마. 어떡해. 놀랐어.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벌어진 돌발 상황. 컵라면 먹으려고 눈물입니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꼬배기와 1년 남짓 함께하며 이렇게까지 물려본 것은 처음. 아픔보다 서운한 마음이 더 크다는데. 갑자기 갑자기 굴러들어온 녀석들한테 사랑 뺏겨, 관심 뺏겨, 혼까지나. 철 모르고 살았던 행복했던 시절은 다 가고 원숭이들 기가 푹 죽었다 죽었어. 풀 죽은 원숭이들에게 힘찬 기운을 팍팍. 새 식구들 때문에 잔뜩 위축됐을 녀석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 동네 놀이터를 찾아 나선 가족들. 아이고 공기 좋네. 공기 좋아. 봄볕도 좋고 따스한 게 좋아. 간만에 철봉을 보고 신이 난 녀석들. 자, 내 철봉 실력 한번 보실래요? 으차! 하나 둘 으라차! 아이고 신이 났네. 신이 났어. 이렇게 겁 없는 녀석들이 왜 그렇게 별이 다리 앞에선 꼼짝도 못했던 건지. 이젠 미끄럼까지? 어린이들 같아요. 아주 신났어요. 잘 노는데요? 뚱이 이리 와. 막내 뚱이까지 스트레스 그냥 확 풀었다 확 풀었어. 자, 이제 충전 완료. 그날 오후.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놀고 있는 별과 달이 샘이 급히 목부터 죽이는데,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기가 무섭게 오! 별이를 향해 돌격! 오! 앞에서 한 번, 또 옆에서 한 번. 야, 시간차 공격으로 대반격이 나서 원숭이 부대. 너 이제 조심해라. 응, 알았지? 우리 간다. 너 정신이 없어가지고 믿기 힘든 현실. 내가 무슨 짓을 당한 거야? 별이 분노의 소리를 지르고 내빼는데 샘이 끝까지 따라붙다가 전세가 역전되는가 싶은 순간, 오! 알고 보니 유인 작전이었다. 함정에 걸려들고 만 것. 아이고, 결국 별이 저항 한번 못하고 방구석 신세가 되고 말았다. 원숭이가 확실히 머리가 좋잖아요. 엄마 품까지 먼저 차지해버린 샘이. 가! 인연이 뭐냐? 다 컸잖아, 저리 가. 뭐라고? 머리. 아니, 애기잖아, 애기. 보다 못한 엄마가 화해에 나서 보는데. 봐봐. 잘 때리네. 사이좋게. 사이좋게. 어, 싫어, 싫어. 이쁘지, 이렇게.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적잖이 당황한 표정의 샘이. 네, 이쁘지. 서로 시선 회피. 이뻐, 안 이뻐? 안 이뻐! 뭐가 이뻐, 검둥이가. 손까지만. 둘 사이엔 또다시 어색한 기운이 흐르고. 자, 봐봐. 이렇게. 손까지만, 이렇게 손까지만. 봐봐.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둘 사이엔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고. 앉아. 예쁘게. 난 이런 억지화에 반댈세. 아유, 별이 저 진심 없는 표정 봐라. 반댈세. 다음 날. 외출 준비에 분주한 가족. 뚱이는 앙증맞은 가방까지 메고. 자, 세미도 준비 끝. 아이고, 어디 가시게요?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요. 애기들 데리고 공기 좋은 데 가요. 별과 다리가 온 이후 처음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. 오랜만에 나들이. 아이고, 가족과 함께하니 웃음이 넘친다. 원숭이들은 따뜻한 물로 그간의 긴장을 녹여버리고, 우리 별이는 커다란 오빠 언니의 귀여움 한껏 받는 시간. 오, 저기 머리가 참 크시네요, 형님들. 야, 누님, 참 누님. 어우. 네. 강아지들은 확 트인 자연에서 마음껏 달리고. 네. 이 순간 우리 뚱이는? 아이고, 꽃가옷 입고 그냥 아장아장 참 잘 두었네. 아이고. 그
그때 산란한 봄바람처럼